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 이제 추석 인사로 적절하지 않고 아프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인사말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올해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에 화라산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분노가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4개월이 됐는데 나라 꼴은 엉망입니다. 파탄난 민생, 무너진 민주주의, 잃어버린 언론 자유,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진보의 가치들이, 또 자랑스럽게 여겼던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각자 도생의 세상이 열리면서 그래도 설마했던 국가 붕괴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합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회개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인 운전자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멈춰 세우려면 큰 충격을 감수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우리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과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민생을 되돌리는 법안입니다. 일치 단결해서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드시죠? 김원희 의원님?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실 겁니까? 몰락해가는 용산 눈치만 살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권 여당 2기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막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박수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1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